안녕하세요. 그대는 왜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5회차 정혜연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못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자랑이 지나치면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고 자신 있는 일로 오히려 넘쳐 해로움이 되고 사랑의 실패 역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열어주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 된 경우가 적지 않고 너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나 너만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으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지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처럼 지나친 사랑의 표현은 집착이 되고 돌아서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절제를 한다면 아름다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멈추지 못하게 되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절제로 고귀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18페이지 눈에 속고 귀에 속고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나는 이제 못 살아, 나는 이제 못 살아 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하였는데 약 한 달쯤 지나 우연히 길거리에서 배우니 살아 계시는 것이었다. 또한 어떤 부부는 부모나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면 우리는 죽어버리겠다고 반협박을 하며 결혼을 하였는데 한 3년쯤 지나자 이번에는 세상의 원수도 이런 원수가 어딨냐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또 이혼을 말리는 어른들을 협박을 한다. 세상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하는가? 지금 현재 주머니나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다소 사람을 부리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굽신굽신 거린다고 해서 항상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그리고 항상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그럴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또한 더욱 위험한 일이다. 얼마 전인가 매스컴에서 고위직에 있는 몇몇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불과 얼마 안 되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본승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와 같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국민을 속이고 또한 그것의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것을 훔친 사람보다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것을 보니 도대체 나의 머리로는 기준의 척도가 서지 않는다. 대부분 돈에 울고 돈에 웃는다. 그리고 사랑에 울고 권력이나 명예에 울고 사랑이나 권력, 명예에 웃는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웃게 하지도 울게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울고 웃으며 지금의 것이 항상 할 것으로 속고 지낸다. 당신이 아니면 누구라도 소용이 없다 해서 결혼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필요 없다 하고 지점장으로 있을 때는 힘든데 뭐하러 오나 해도 열심히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는 보고 싶으니
한번 보세 하고 애걸복걸해도 바쁘다고 회피를 하며, 어려서는 부모님을 내가 모시겠다고 다투던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서로 안 모시겠다고 다투고 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울고 웃는다. 속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도 혹시 이 글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님께서의 눈에 속고 귀에 속고의 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무엇인가를 품고 살아가는가 봅니다. 어떤 이는 슬픈 기억을, 어떤 이는 서러운 기억을, 또 어떤 이는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아름다운 기억이나 기쁜 일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것을 품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5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